로마. 로마. 이제 풀어줬니? 코치님이에요? 이리야 왔다 가린다 문남 코치님 다 왔지롱 내가 힌트 주면 얘들이 바치고 아싸며 30초면 됩니다 한디 드디어 정신 나왔다 짠 이제 시간 문제예요 아 그 정도예요?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 안 보자 아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게 이거다 그거 야 이거 뭐야 야 나왔어 이거 뭐야 진짜 괜찮아 문제 군대 왜 그러세요 문제 군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야 도티 칭찬해 와 우리 갑자기 피아노를 치신다고 그 정도예요 모아서 아주 멋졌어 좋아 하다 보니까 됐어. 뭐지? 힘을 모으니까 되더라고. 아, 됐어. 야, 아, 보여주세요. 문제 굿. 현무 형 답보다 좋아요. 아, 현무 형 근접했어. 굿. 아, 근접했어? 아주 근접했어. 그래. 내가 영감을 줬구만. 야. 영감님이요? 오케이. 왜 맞추실 것 같지? 내가 영감을 줬어. 철떡같이 알아들었어. 잘했어. 진짜 어려웠을 거야. 안녕하세요, 이상원입니다. 오랜만에. 저거 정답일 때만 하는 건데. 지석이는 제가 다 공개할게요. 지석이가 로마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. 로마자? 아, 로마자. 로마자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식의 표기를 막 하고 이런 식의 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아, 약분하기도 하고 하셨네.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아파트를 뜻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본인이 하셨어 본인이 와 근데 저렇게 뒤집어 씌우냐 정말 우매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 근처에도 있어요 반포에 맞아요 훌륭한 마침 요 앞에 있네 이거를 반으로 나누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막 해보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렇게 나눴더니 여섯 여섯시 야 진짜 아름답지 야 진짜 아름답지 정답입니다 아, 되게 고마워하시네요 제 문제를 맞춰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좋았어 처음에 재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네. 제발 누가 맞춰줬으면 그래야 이 문제가 의미가 있잖아요 네. 누가 풀어줘야 형인가? 처음에 이거 밑에 거는 그럼 어떻게 이랬는데 그게 시야 그러면 이게 여섯시 근데 야 이건 뭔데? 야 나왔어 이건 뭔데? 여섯시 아, 좀 연상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저는 이태리에 빠져 있다가 나이스 네. 나이스 로마 숫자가 있었지 좀. 와, 그 로마자를 이제 김지석 씨가 네 맞아요 와. 맞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주세요 네, 진짜 힌트 요정 아, 맞네요 힌트. 아 감사합니다 풀어주셔서 아 문제 좋아 오케이 아.